네, 안녕하세요.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로이킴입니다. 아, 우리 저 18년간 거의 로이킴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수상식을 또 휩쓸고 계시고 또 다양한 수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제1회 KPM이 또 초청을 네. 받으셨습니다. 초대거든요. 네. 네, 기분이 어떠세요? 네. 일단 저의 해라고 하기엔 너무 과언인 것 같고 네. 그리고 또 첫 하는 처음으로 하는 시상식인데 또 저를 또 불러주시고 또 또 좋은 무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전 너무 영광이고 또 부디 또 다음 회에도 그 다음 회에도 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 바람이 꼭 지켜지길 바라고 오늘 무대도 또 기대가 되거든요. 네. 매번 로이킴의 무대는 뭐 기대가 점점 커지지만 오늘은 또 어떤 무대를 또 준비를 하셨나요? 네. 저요? 오늘 너무 기대 안 하셔도 되고요. 그 원래 하던 그대로 또 그때 해주면 돼 노래 라이브로 불러드리니까요. 또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마 다른 분들 보시러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부디 조금 저 나왔을 때 소리 좀 많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 역시 솔직한 로이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올해 정말 그때 헤어지면 돼 우리 그만하자 뭐 그만하고 헤어지고 뭐 계속 연달아 네. 히트를 치고 있는데 내년에는 혹시 로이킴 좀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? 일단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러 다시 또 내년 초에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부디 그냥 점수 잘 받아서 잘 졸업하고 그러고 와서는 이제 또 지금같이 뭐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닌 좀 그래도 더 위로가 되고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은 음악 하고 싶네요. 맞습니다. 뭐 약간 그때 헤어지지 말자 아니면 우리 시작해야 돼 뭐 이런 좀 밝은 노래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또 콘서트 중이시잖아요. 예, 맞아요. 감사해요. 그 얘기해 주셔서. 어떠세요? 이제 서울 콘서트를 마치고 이제 부산을 또 앞두고 계신데 네. 다 알고 계시네. 저는 이제 이번 주말부터 또 부산, 대구 그리고 광주, 인천, 성남까지 쭉 하니까요. 여러분들 혹시 뭐 시간 되시고 오늘 공연 봤는데 괜찮네 싶으신 분들 좀 놀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주 토요일은 부산입니다. 네, 많은 분들에게 또 사랑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또 로이루제 팬분들과 우리 함께해주신 분께 또 인사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? 네. 로이루제 팬분들 정말 투표도 열심히 해주시고 또 사실 이렇게 제가 참석을 못해서 이렇게 상을 못 받거나 하면 너무 많이 아쉬워하시고 했던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정말 불러주시는 대로 다 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오늘 상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다 뿌듯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한 것보다 다 로이로제가 한 거니까 보고 싶네요. 부산에서 뵙겠습니다. 상 받으세요 오늘? 모르겠네요. 그래 마치 거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, 죄송합니다. 제가 이거 후보인데 지금 수상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네, 과연 로이킴이 탈지 안 탈지는 저도 모릅니다. 강력한 라이벌이 있는 걸로 알았는데 네,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끝인사를 부탁을 드릴까요? 로이킴? 네. 네, 끝인사 제가 오늘 상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타게 된다면 너무 또 우리 KPMA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로이로제 사랑합니다. 네, 그 과연 결과는 여러분 중계로 함께 해주시죠. 지금 로이킴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래쪽으로 이동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로이킴과 또 멋진 무대 기대를